일단은 짬뽕이티 빠밤. 그리고 삼겹살도 옆에서 간단하게 끓이고 오늘 한번 맛있게 끓여봐야지. 청양고추, 대파. 청양고추도 넣을 거예요. 삼겹살, 따단단. 자, 지금이야. 와, 고기 왜 이렇게 얇아? 헐, 진짜 충격적이다. 와, 어떻게 이럴 수 있어. 아,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. 아, 너무 힘들어요. 와, 맛있겠다. 크게 잘라야 됩니다. 그냥 크게 얇은 거는 그냥. 와우 야식. 배추김치는 저희 집 김치고 갓김치랑 파김치는 팬분이 보내주신 김치로 먹겠습니다. 그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유라고 해야 되나? 짜파게티 들어가는 거 많이 안 넣어요. 왜냐면 그러면 조금 너무 느끼해져가지고. 다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? 넣어볼게. 원래 이렇게 벽에 살짝 좀 빈티지하게 튀겨줘야. 아, 오늘 짜파게티 맛있게 끓이는구나. 나 일단 면은 끓였는데 그러면은 계란후라이 할게요. 콜라님들 안녕하세요, 웅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일요일엔 짜파게티 모참치 먹방, 포기김치랑 파김치랑 갓김치랑 같이 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짜파게티 위에 삼겹살. 이거. 요거 반숙. 반숙에 파김치 올려서. 아, 좀 꽉 끼는 바지 입어서 바지 좀 풀었습니다. 이번에는, 와, 포기김치. 이거를. 아, 나훈아 씨라뇨. 아, 근데 왜 닮은 거 같지? 맛있어. 빨리 물 올려. 이거 삼겹살이랑 합체. 그리고 느끼할 수 있으니까 안에 청양고추 넣어놨거든요. 오, 알쌀쌀한. 갓김치 엄청 길다. 이거는 이렇게 싸줘야 돼, 이렇게. 감싸줘야 돼.
뜨거운 물 좀 가져올게 그러면. 뜨거운 물 좀. 오 좋아. 이번에는 완숙 계란 후라이 좀 아껴 먹어야겠다 이제. 여기 여기에다가 삼겹살 올려주고. 아! 제가 후식으로 사온 거 있어요. 유부초밥이랑 곱창 핫도그랑 그리고 살치살 초밥. 거기에 오늘 맥주 한 캔만 딱 마셔야지. 여러분들은 갓김치, 파김치, 포기김치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? 뭔가. 파김치? 와 삼겹살 미쳤다리. 근데 열무김치나 파김치나 좀 이렇게 뿌리 있는 김치들은 많이 먹으면 좀 질기지 않아요? 와. 그러니까 아 근데 파김치가 맛있긴 하다. 아니 근데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랬거든요. 비빔면은 뭔가 한 개 먹으면 아쉽잖아요.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한 개 끓이면 부족하고 두 개 끓이면 많고. 그때는 제가 항상 말했죠. 한 다섯 개 끓이면 되잖아. 삼겹살 올리고 빠바바밤. 야 이게 바로 일요일. 와 이건 못 참지. 와 김치는 이렇게 먹어야 돼. 맛있어 맛있어.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신기하죠? 약간 해리포터 지팡이 같은 느낌. 콜라 하고 와 이게 그냥 먹었으면 좀 느끼할 법한데 제가 오늘은 그 청양고추를 좀 넣어가지고 이게 알쌀알쌀한 게 잠깐만요.
이거 올리고 파김치 올려주고 올려서 이렇게 마지막 한 입. 마지막 입가심 코카콜라. 와, 이렇게 해서 좀 급하게 먹었나? 일요일에 짜파게티 먹방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.